반갑습니다. 광협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협보석 감정원 앵두금 순금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바로 만모섬 메모드 화석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만모섬의 전형적인 모습, 네, 코끼리의 모습, 코가 보이죠. 긴 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아도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상아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과 함께 눈 부분과 이쪽이겠죠. 자, 눈이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석회암지대에서 지금 이 공용화석이 매몰되어 있지만 수백만 평의 공용화석 매장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모서를 온전한 형태의 얼굴 형태가 숙회암지대 그대로 묻혀 있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잘 보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광 문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포항이며 저는 최초 발견자로서 여기 이곳의 위치를 아직은 오픈하진 않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함께 오셔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협조를 하시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적절하게 그러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는 포항의 한 바닷가입니다. 광협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협보석감정은 앵두금 순금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